안녕하세요. 그때그날 씨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절기 입춘입니다. 새해 첫 절기이기도 한데요. 봄이 시작됐다곤 하지만 아직은 좀 춥죠. 남은 겨울에도 한두 번의 추위가 더 찾아올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때그날 씨는 1995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아직은 쌀쌀한 봄 문턱이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 입춘에는 다소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아직 절기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실 24절기라는 게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화베이 지방의 기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와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기후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절기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점차 퇴색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절기인 만큼 확 와닿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과 대전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갔고요. 또 청주의 경우 영하 7도, 또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도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서울 기온이 0도, 또 대전과 청주 3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입춘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제목을 보니까 비와 함께 오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이 한문을 큼지막하게 적은 종이를 대문에 붙이고 있는데요. 보니까 입춘대길이라고 써있네요. 우리 옛 조상들은 입춘을 맞아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한다는 마음에 이렇게 입춘축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95년 겨울은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아서 겨울 가뭄이 길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 어르신께서 비와 함께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까지 담으신 것 같네요. 우리 조상들은 입춘이 드는 시각에 맞춰서 붙이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보통 밤에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입춘축을 붙이는 가정이 있나 궁금한데요. 옛 전통 체험도 하고 또 복도 기원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올해 한번 입춘축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황소개구리 생태계의 반란군이란 제목입니다. 황소개구리, 황소처럼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황소개구리는 1970년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뱀까지 잡아먹으면서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했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개구리 한 마리당 1,000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천적이 없다고 알려진 황소개구리의 천적 있습니다. 바로 가물치인데요. 육식성인 가물치는 황소개구리와 또 올챙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도 볼까요? 네, 담배 소비 21년 만에 첫 감소, 금연시대 입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담배 소식이네요. 90년대 중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중장년 남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담배 소비량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90년대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던 담배 소비량이 93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만에 뚝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90년대 중반에 비해서 약 10% 정도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줄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두 번째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오르는 담뱃값, 해마다 지키지 못하고 계속되는 금연 결심. 새해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담뱃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 흡연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흡연 인구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금연 결심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절기인 오늘, 금연에 다시 재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때그날 씨의 유다현이었습니다.